미리 보는 조선일보입니다. 종현맨입니다. 평양 만수대 언덕에 세워져 있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코트 차림에서 점퍼 차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점퍼는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가 직접 만든 것으로 고영희에 대한 애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면입니다. 가수 이남희 씨와 친분이 깊었던 허전 시인이 이 씨와 정홍원 총리 지명자와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정 지명자는 이 씨가 폐암투병을 하던 지난 2010년 허 씨의 소개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 씨는 병원을 찾아 지난 1980년 이 씨에 대한 대마초 사건을 맡아 수사한 데 대해 본의 아니게 불편을 줘 죄송했다는 말과 함께 침대 귀퉁이에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사회면입니다. 동물 의료 기계가 날로 고급화되면서 최근 한 대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동물 전용 의료 장비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견 진료비가 치솟으면서 부실 치료 등으로 인한 의료 분쟁도 크게 늘었고 한편으로는 동물 치료비 부담으로 유기견 수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집면입니다. 우리나라 어민들은 전체 인구의 0.3%, 15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고령화, 저소득, 양극화, 이 삼중고에 시달려 빈민 전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내일 아침 신문에서 함께 하시죠. 시사토크판에서는 탈북 기자 장혜성 씨가 출연합니다.